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리 언니예요. 참깨라면 좋아하시나요? 이번에 오뚜기 라면의 스테디셀러인 참깨라면이 볶음면으로 탄생을 했어요. 오뚜기 참깨라면은 지난 1994년 11월 봉지라면으로 처음 출시해 계란의 부드러움과 참깨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1020 세대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은데요. 이번 신제품인 참깨라면 볶음면은 참깨라면 브랜드만의 고유한 특징인 참깨 계란 블럭과 매콤한 참기름 유성 스프가 그대로 적용됐답니다. 볶음면으로 나오니 참깨 계란 블럭과 참기름 유성 스프의 풍미를 더욱 느끼기 좋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 원료인 탈지 참깨 분이 들어가 친환경은 물론 면발의 고소함까지 일석이조예요. 바로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뚜껑을 개봉한 후 고소한 참깨 계란 블럭을 넣고 끓는 물 460ml를 표시선까지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은 채로 4분간 기다려주는데요. 물을 붓고 1분 정도 지난 뒤에 계란 블럭을 한번 꼭 풀어주세요. 라면 면발이 익는 동안 참깨 라면 볶음면과 함께 먹으면 꿀조합이 맛있는 떡갈비도 함께 구워줄 거예요. 떡갈비는 노릇노릇 앞뒤로 굴려가며 맛있게 구워주시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참깨 라면 볶음면에는 떡갈비뿐만 아니라 고기랑도 찰떡궁합이라고 하니 다음번엔 고기도 함께 곁들여 먹어볼 거예요. 약속된 4분이 지나면 뚜껑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뜯어낸 뒤 물을 버려주세요. 뚜껑을 모두 개봉해주고 분말 스프와 유성 스프를 넣고 맛있게 비벼주세요. 참깨라면 볶음면을 비비는 동안 참깨라면 특유의 매콤한 향과 고소한 향이 가득 풍겨오더라고요. 더욱 진한 풍미를 위해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려주세요. 짜잔! 맛있는 참깨라면 볶음면이 완성되었어요. 비주얼부터 식욕을 가득 자극하는데요.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입 먹자마자 적당하게 매콤한 맛과 진한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져오는데요. 깨의 고소함과 계란의 고소함이 함께 어울려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소함과 매콤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인 듯해요. 떡갈비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꿀잡인 것 같아요. 다음에 고기도 맛있게 구워서 함께 곁들여 먹을 예정이에요. 평소에 참깨라면을 좋아하신다면 이제 매콤고소한 참깨라면 볶음면으로 색다르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기대만큼 너무나 맛있었던 참깨라면 볶음면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